안녕하세요. 하늘에서 바라본 세상을 전하는 대박입니다. 웅장한 산세와 기암계 세계, 명풍천을 펼쳐진 절경이 있는 곳, 완연한 가을 단풍호수로 세단장한 완주 대둔산을 다녀왔습니다. 가을을 맞아 형형색색 물든 단풍의 아름다움을 담아 전하게 되었습니다. 대둔산의 가을 단풍만 생각 올랐다 뜻밖의 문해를 보고 하늘을 찔러보았고, 하루 경영에 큰 에너지가 되는 일출도 맞이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운이 가득했던 대둔산으로 여러분과 함께 올라 보겠습니다. 영상 내내 멋지 영상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좋은 기운이 가득했던 대둔산의 가을로 대박이 함께 가시죠. 대둔산이 어떤 가을 옷을 입었을지 해보러 왔습니다. 가능하면 일출 한번 담아 보려고 또 새벽 일찍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콩 5시 30분. 이런 새벽이라 전망만이 면도입니다. 케이블카 탑승대를 지나 계속해서 올라봅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흑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의 비가 이렇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밝아오는 지금 동심바위 앞을 지나갑니다. 정만나 쪽으로 대둔산 정상 마천대 방향으로 구름다리 방향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 구름다리가 보입니다. 우와, 그 아래로 이렇게 아름다운 여명이 빛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예쁩니다. 와, 그림이다, 그림. 금강 구름다리 직전 동쪽 방향에 멋진 운해가 오늘을 설레게 합니다. 장난 아니다. 해뜨기 직전에 금강 구름다리와 단풍을, 우와, 완전 풀칼라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와, 진짜 가을옷이 너무 예쁩니다. 대둔산의 가을옷이 너무 예쁩니다. 온통 샛노란 가을옷을 입었습니다. 이야, 암눈과 함께 어우러진 가을옷이 너무 이쁩니다. 아, 너무 예쁘다. 드디어 마천대까지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까지 좋으니까 그림이 기가 막힙니다. 와, 새벽 일찍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이제 여명도 많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날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아직 일출 전이고요. 저는 삼성교로 바로 이동합니다. 삼성교 입구에까지 왔습니다. 보기 전에 아찔하다. 해 따라왔습니다. 올라가 봅니다. 와,
공포의 철계단. 공포의 철계단. 있습니다. 용문골 방향이고요. 저는 마천대 방향 진행합니다. 마천대로 가는 길인데 여기 정상부에는 가을이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것처럼 가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대전산의 정상 마천대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야, 운해 보세요, 운해. 와, 멋지다. 그리고 아래로 금강구름다리와 삼천교가 저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득 가을이 가득 내린 대둔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보고 계십니다. 이야, 기암과 가을 단풍의 절묘한 조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선물해 줍니다. 와, 진짜. 이제 칠성봉 그리고 용문골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칠성봉, 칠성봉입니다. 광활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와, 멋지다.
단풍인데 그 아래로 단풍이 절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야, 대등선 오늘 잘 왔습니다. 이제 영웅골 삼거리까지 왔네요. 저는 오른쪽 영웅골 삼거리 방향으로 내려가서 칠성봉에 또 단풍과 암릉의 절경을 또 담아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을이 많이 내렸습니다. 정말 긴 여름과 그리고 짧은 가을이라 그런지 가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쁜 가을을 더 즐기고 더 보고 싶은데 참 쉽지가 않네요. 이제 칠성봉 전망대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용궁골이 나오는데 용이 성전할 때 이 바위 문을 열고 성전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 저기 용궁골이 나옵니다. 자, 용이 성전한 곳으로 저도 지나가 보겠습니다. 어, 용이 성전한 곳으로 저도 지나가 봅니다. 칠성봉 전망대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대둔산의 소금강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대한 기암들이 제자리에서 자태를 뽑는 사이 단풍들이 그 사이사이를 자리에 절기로 완성해 보입니다. 어떻게 빚어도 이렇게 빚었을까요? 이 모든 풍경을 보는 사람으로서 그저 감탄만 할 뿐입니다. 이번에 장가계의 비경을 보고 왔지만 나름의 절경을 보며 감탄을 이어봅니다. 정말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금수봉산입니다. 많이들 대둔산 정상 마침내만 보고 오르시는데 칠성봉 방향의 절경도 진짜 좋으니 추천을 드려봅니다. 옛날 이곳에서 용이 성천할 때 7개의 별이 떨어져 달려 칠성봉이라 불립니다. 여기서 클라이밍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뜨는 것만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겁이 나고 살이 떨립니다. 와, 저런데 저렇게 서 있는 것도 아찔합니다. 또 여기 또 더 아찔한 분. 와, 여기를 오르고 계십니다. 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와, 겁납니다. 저기까지 오르실 모양입니다. 와, 대단하신 분들. 오늘도 보고 갑니다. 조심히 조심히 오르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 용목골 방향으로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케이블카 탑승장으로 가서 케이블카 타고 바로 하산 진행하겠습니다. 케이블카가 지나갑니다. 이제 이 케이블카를 타고 저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을 맞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새벽에 올라 여유있게 즐기고 하산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